페이지가 뭐냐? 46페이지. 46페이지 보면요.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여기가 제일 최근에 배웠어. 니들은 2학년은. 3학년은 너네한테도 여기가 제일 최근에 배웠겠다. 왜요? 중세국어 전에 딱 나왔던 게 뭡니까? 아니면 중세국어랑 같이 나왔던 거? 시제. 시제랑. 근데 시험 높임법 몰라? 높임법이랑 또 조금 얘기해봐. 한두 개가 아닌데? 높임 표현, 뭐 동절 표현, 응. 시간 표현, 응. 기동 표현, 그치. 사동 표현, 응. 부정 표현, 응.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아, 진짜 잘한다. 보고 얘기하는데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할 건데 그게 다 어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문장 성분 배웠죠. 네. 문장 성분이 어디서 일어나요 다 그게? 용언. 서술어 부분에서 일어나죠. 선언어음이 쳐 들어가던가 아니면 종결어음이 바뀌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객체 높임법이나 상대 높임법 같, 아 주체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뀌어요? 특수어휘. 그렇지. 아, 특수어휘도 생기고, 그 다음에 격조사가 높임 격조사로 바뀌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작생이라는 것도 있었죠. 본동사, 본용언, 보조용언. 이런 것들을 오늘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가 문제네요. 못한 거는 뭐 수요일날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계산을 때려보니까 7주간이라 6주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충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네? 어, 보충을 한 번 더 할 거라고요. 언제요? 그러게요. 그것도 한번 봐야죠. 아마 이 시간에 또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니면 다다음 주 이 시간이든가. 다음 주 이 시간 안 되는데. 저도 안 돼요. 아니면은 다른 거 특강 다 끝나는 날 있죠. 방학 끝나기 마지막 주 있죠. 방학 끝나기 마지막 주. 그 중에 학교 가요. 저희 학교. 뭐 그 마지막 주 아니야? 아니, 학교를 가. 마지막 주야. 이럴 때 마지막 주야. 돌겠네. 야, 뭐, 야, 그, 나중에 해보자. 나중에 또 투표해. 야, 민주주의적으로 가. 따지고 보면 공리주의죠.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소수는 싸그리 버려버리는. 난 다 투표했는데. 어? 어디에요? 내 기준 40쪽인데. 46쪽. 너네 기준 46쪽, 아, 뭐야. 어, 내 기준 46쪽이다. 뭐예요? 40쪽 피고 있었어요. 꼬아요? 어, 피요. 자, 문장의 종결 표현 갑시다. 어디 갔니? 저 이번에 진짜 30살이네요. 30까지 지났어요. 생일 안 지났어, 생일. 어, 존나 버텨야지. 만 나이 28. 어, 그렇지. 아직 만 28이야. 아, 20대네. 야, 문장의 종결 표현은 뭐냐면 어디를 통해서? 종결어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다 알죠? 네. 그럼 평서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뭐야? 그냥 평범한 서술문이에요. 어, 그냥 뭐뭐 있다, 뭐뭐 한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죠. 단순하게. 명령문은? 시키는 거. 청의문은? 권유. 부탁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얘네 둘은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명령문, 청의문의 공통점은? 명령문하고 청의문의 서술어는요, 무조건 동사입니다. 왜? 어떤 행동, 어떤 행동. 형용사는 될 수가 없어요. 예뻐. 그거는 평서문이잖아, 병신아. 예뻐 봐. 예뻐 봐. 그거는 제가 성수술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밖에 안 돼요, 명령문은. 엎드려. 앉아. 일어서. 굴러. 그렇지. 어? 이런 것들은 다 동사인데 형용사 뭐 예뻐져봐, 멋있어져봐, 따뜻해봐, 행복해봐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한테 좀 따뜻해져봐 이런 거 있잖아. 뭐라고요? 너 그거 시지 시. 시는 시적 활용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딴 거 다 쌍그리 깡그리 무시해버리잖아. 그 자이언티도 행복하자 그거 애들이 다 조져놓은 거라고 했잖아 내가. 행복하자 청문인데 형용사를 써? 안 된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뭐 이제 시고 뭐 그런 예술적 그런 뭐 그거니까 뭐 그냥 그렇다 쳐. 우리는 안 돼. 감탄문은 자기 생각 느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목 부정문에서 한 번 더 다룰 건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뭐 이렇게 하나씩 솔랑솔랑우냐? 의문문 부분이에요. 의문문 부분. 어디든 앉아 빨리. 꾸게 앉아.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의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너 지금 뭐 꿈에서 이나한테 차였니? 왜 이렇게 또 저 새끼 저래? 야,
의무문의 종류 거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설명의무문, 판정의무문, 수사의무문. 설명의무문은 말 그대로 설명을 요구하는데요. 얘는요 뭐가 있냐면 의문사가 함께 나옵니다. 46쪽 오른쪽 위에 의문사가 같이 나와요. 의문사가 뭐죠? 무엇, 언제, 어디, 누구 이런 것들. 그게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이 가능해요? 네. 아, 네네. 안 돼. 그게 누군데? 그게 언젠데? 왜?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의 의문이야. 그럼 봐봐. 누구, 언제, 왜? 라는 의문사가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와. 판정의 의문은 진짜 판정만 하면 돼요. 예, 아니오예요. 너 바보야? 네. 그럼 판정의 의문. 그렇게 말이 되면 판정의 의문. 봉준이 바보야. 뭐 아니면은 뭐 집에 안 가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판정. 집에 안 가? 그렇죠. 왜 아니요 가능하잖아요. 집에 왜 안 가는요? 설명. 그렇죠. 왜 왜라는 의문사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사 의문문은 뭐예요? 네, 시에서 서리법이라고 많이 배운 거 있죠.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진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고 그냥 감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명령이나 뭐 다른 응거를 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명령이면 예를 들어서요. 어? 명령이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지면 되냐? 아. 수업 중에 만져도 돼? 그 뭐야? 만지지 말란 거잖아. 그런 식으로. 명령 감탄 그다음에 와, 야, 왜 이렇게 멋있냐? 뭔 소리야? 멋있다라는 감탄이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수사의문문은 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서리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국어에서는 그러면 봐봐. 수사의문문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냐면요. 그 밑에 게 안 되는 거예요. 문장과 형식의 기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니들 맨날 뭐해? 아 선생님 안 더워요? 선생님 안 더워요? 뭐 해달라는 소리야? 꺼달라는 소리잖아. 그거 봐봐. 발화랑 의도랑 맞지가 않죠. 의문문인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왜? 상대높임법은 이제 어떻게 돼? 상대높임의 등급에 따라 문장의 종류에 따라 종결어미가 어떻게 돼? 존내 많잖아. 표 외웠던 거 기억나요? 아, 예. 그걸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상대높이법.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 종결표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야? 주체. 높임표현. 중에 몇 개? 세 개. 세 개가 있다. 자,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상대높임법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주체높임법을 볼 거죠. 주체높임법은 누굴 높이는 겁니까? 그렇죠. 서술의 주체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이게 뭔 소리일까?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선생. 선생, 이가 주어죠. 하지만 그 주어가 가르치는 인물은 선생인 거죠. 알겠어요? 주어는 격조사를 포함한 선생 이까지예요. 근데 그 주어가 가르치는 인물은 요거예요. 여기도 할아버지 가가 주어고요. 그럼 그 주어가 가르치는 인물은 요건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 그렇게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주어는 주어고 주어가 가르치는 인물은 뭐야? 이런 순간적으로. 그 뭐야? 이걸 보면은 주어인지 주어가 아닌지를 이제 순간에 헷갈리니까 그냥 그런 말이다. 주어가 가르치는 인물은 그 주격조사를 뗀 상태를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우리 서술의 주체, 인물을 높이는 방법 뭐뭐가 있었죠? 일단 너네 이거 어떻게 할래요? 맞아요? 아니요. 싸가지가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뭐라고 합니까? 님. 그렇죠. 뭘 붙이기도 하죠? 님. 첫 번째, 님을 붙입니다. 전미사님. 전미사님. 돼요? 네. 어디에다요? 옆에다 따로 하세요. 1, 2, 3, 4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 써 있긴 한데요. 지금 한 줄에 그냥 무분별하게 돼 있잖아요. 알아보기 쉽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붙일 거예요? 주격에서. 그렇죠. 주격조사께서 높인 주격조사라고 하죠. 높임 주격조사 깨서로 붙일 겁니다.
너네는 나머지 다른 데다가 좀 이쁘게 써놔. 나는 이렇게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는요, 뭐 할래요? 특수어휘. 시. 꼭 서술어만 특수어휘를 씁니까? 아니요, 요거를 뭐로 바꾸면 돼요? 대기. 대기라는 뭐야? 특수어휘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야? 가다? 높임, 선. 그렇죠. 여기는 뭐야? 가시다. 주체 높임, 선을 하죠. 풀네임으로는. 왜 선 어말 어미예요? 어말 어말 어미 앞에 오니까요. 그렇죠. 주체 높임. 매개몽 시 붙는 거 다들 기억하세요? 이 은은 왜 오고 안 올 때? 이건 뭐야 이거? 모음 그렇죠. 모음 회피 현상 때문에 가 다음에 시 바로 올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말은요 모음 자음 모음 자음 형태로 오는 거를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자음 다음에 자음이 바로 못 붙어요. 그래서 먹에는 뭐가 와요? 매개 모음인 우리가 살짝 껴드는 거야. 자음 다음에 자음 못 오게. 얘는 가능하죠. 모음으로 끝났으니 자음 바로 올 수 있죠. 그래서 가시다 얘는 먹으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매개 모음이 올 때 안 올 때를 알고 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게 왜 의가 오고 안 오는구나.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도 이잖아요. 의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국어에서 매개모음은 예고요. 중세국어는 두 개였어요. 중세국어는 이렇게 두 개였습니다. 네, 모음조화 때문에. 그냥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지금 주체 높임 파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렇죠.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보세요. 깨서. 할아버지? 깨서. 그렇죠. 깨서? 그렇죠. 더 높이면 이거를 진지로 진지를 드시다 다 돼요. 잡수시다 드시다 또 먹으시다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드시다 특수어입니까? 특수어휘에 선언어니까지 붙은 겁니까? 특수어. 그렇죠. 특수어입니다. 드시다가 특선언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요 생각을 해봐. 시 빼봐. 기본형이 드다야?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개빡치는 거 편찮으시다는 특수어야? 편찬타가 있어요. 일반 어휘로 편찬타에다가 시를 붙인 거예요. 편찬시다. 그런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주세요. 편찬으시다만 좀 따로 써주세요. 잡수시다. 잡수다도 있죠. 그래. 잡수다에다가 시가 붙은 거예요. 잡수다가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잡수어 그러네. 어, 드시다는 특수어휘. 어, 선어마롬이 붙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잡수다 그래서 잡수시다 편찮으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거 자체로 특수어이죠. 요거요? 네. 아니요. 아니라고 본대요. 원래 있는 말이에요. 예, 그냥 어딘가 불편하다는 뜻이랍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잡수다 써도 돼요. 잡숴봐.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X같아요. 당연히 어른한테는 편찮으시죠, 편찮으시죠. 뭔가 아프시죠도 그러면 가능한 거야. 아프시죠, 편찮으시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이 시를 썼잖아. 근데 우리가 써온 결과 어감이 그냥 뭐가 더 높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그렇게 바뀐 건데 막상 문법적으로 들어가니까 편찮으시다는 특수어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 그런 이런 게 좀 많아요 오늘은. 왜냐면 지금까지 기출이 다 됐던 거야. 그런 식으로 애들 다 낚아왔던 거야 수능에서. 시험에 노트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왜 걱정 마세요. 너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됐어요? 그럼 주체 높임법 끝인가요? 아니죠. 개체 높임법 가요? 아 간접 남아있죠. 그렇죠.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주체 높임이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럼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 문장 성분? 주어예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귀가 편찮으시던 할머니 귀를 높은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이제. 간접 높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싫어요. 보면 벗어. 벗을 게 없는데. 벗어 아무것도? 아니 반 벗어 반팔 있으면. 일단 한다. 네. 직접 높임, 주체 높이, 주체를 직접 높이는 방법이랍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이거야. 근데 간접 높임은 뭐예요? 높일 때 신체부로 높이고 소음으로 높이고 밀접한 관련으로 높이는 겁니다. 거기 안 써 있어요. 따로 쓰세요. 이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을 할 때는요, 반드시 모두 해라. 예문도 꼭 써라. 예문을 쓰고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이따구로 쓰이는구나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노트 필기할 때 예문을 존나 써.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까만색으로 쓰고 예문은 파란색으로 다 써. 그리고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면 두 번 돌리는 거잖아. 네가 필기를. 네. 고3 때 수업 다 수특으로 해요? 네. 수특 플러스 모의고사 플러스 그러다가 이제 뭐야 여름방학 때 수능 완성 물어생지 2도요? 왜냐면 수특이랑 수능 완성이 연계교재예요. 걔네 둘만. 선생님 특수호에는 간접높임 사용 안 해요? 네 못합니다. 특수호에는 간접높임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귀가? 그러니까 귀가 편찮으시다는 특수호가 아니란 소리라니까요. 예. 그럼 봐봐.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십니다. 안 돼요. 이것도 써놓으세요. 간접 높임은 특수호이 못 씁니다. 야 용케 왔다? 오. 어 55분에 일어나셨는데 다 썼어요? 아니요 어 빨리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쓸 게 많아서 아마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짜잘한 것들. 왜냐면 이 책이 개념서긴 하지만 개념서마다 또 달라요. 이게 지학사 하이라이트인가 그럴 텐데 하이라이트에는 안 써있는 게 또 자이스토리엔 있고 자이스토리엔 없는 게 또 뭐 매산문이나 이런 데는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잡고 이제 별의별 거 다 쓰는 겁니다. 자, 뭐 일단 넘어갈게요. 모르면 그냥 뭐 그 영상 봐. 자, 간접높이에서 신체 일부를 높이는 건데요. 자,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얘도 주어죠? 얘도 주어예요. 근데 우리 배운 거 뭐 있어요? 서술절. 그렇죠, 서술절이죠. 그러니까 이 크시다는 지금 누구에 대해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그건 얘는 얘가 주는 거야. 요거에 이 신은 그러면 뭐야? 얘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 키는 누구의 키인데?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높여야 할 대상을 높인다라는 거지. 이 돈 누구 건데?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뭐야? 이걸 높이기 위해서 신은 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높이는 거라. 왜? 서술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죠. 서술절이기 때문에. 알겠죠? 하지만 요거는 간접 높임은 특수어를 쓰지 못한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 된다고.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특수어이거든. 특수어 자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사람에게 쓰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사람이냐? 아니요. 아니기 때문에 그 좀
문맥상 맞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뭐가 끝나요? 주체로 비유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뭐야 이제? 이게 제일 쉬워. 얘가 세상 제일 좋다니까. 서술의 객체입니다. 근데 객체는 누구랑 누구야? 주체는 주어만이야. 객체는 그렇죠. 목적어랑 부사어. 목적어를 붙는 거고 부사어는 부사격 주사 30개 붙는 게 부사죠. 근데 보통 애나 애게로 많이 나와요. 애 거의 애가 많이 나오는데. 야,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이건 괜찮죠? 그럼 보시면은 지금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뭡니까? 친구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뭐야? 선생님으로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어? 애게가 깨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높임, 부사격, 조사, 깨가 붙는다라는 거죠. 여기 몇 개? 이거 한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봐봐. 주다, 주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야? 특수어이. 그렇죠. 특수어이. 밑에 것도 동생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로 바뀌니까 뭐야? 데리고가 모시고라는 특수어로 바뀌었죠. 끝이야. 객체 높이면 얼마나 좋아. 문제는 저거. 아니 다음 거야. 상대 높이법. 기억나요? 상대 높이법은 뭐로 나타나요? 종결 어미라고 하니까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해유체는요 종결 어미가 아니에요. 얘 보조사예요. 왜요? 뗐다 붙였다가 그런 게 일단. 니들 나한테 반말해봐. 야. 아 야는 새끼야 못하잖아. 문장으로 반말해봐. 문장으로. 왜 이렇게 깝치냐? 그런 문장 말고. 잠깐만, 그것도 요자가 붙나? 이렇게 깝치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어요고 되죠. 근데 그건 일단은 시가 붙잖아요. 선생님 밥 사줘 요 이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가 된다고. 그냥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종결 표현이라고 합니다. 굳이 진짜 딥하게 따지면 이거 한번 내신에서도 진짜 개치사하게 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주변이 아니라 저기 이제 서울 거기서 종결 어미라고 하는 애들 다 틀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해유체는 보조사야. 근데 틀린 말이 아니거든. 이건 종결어미가 아니야.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래 알 때 제대로 아는 게 낫죠. 종결 표현으로 설득. 나머지는 다 종결어미거든요. 근데 얘가 종결 표현 요 때문에 그리고 격식체랑 비격식체의 차이는 뭐죠? 식체는 공식적인 석상. 네, 공식적인 석상. 그리고 이제 공적인 자리.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거 말 그대로. 비격식체는요? 그냥 뭐 일상. 그러고 뭐 일상적일 때 뭐 그냥 뭐 친근한 사이일 때 그거를 이제 심리적 거리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죠. 심리적 거리가 멀면 격식,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비격식체. 끝이에요. 개념 얘기 끝이에요. 그럼 뭐야? 나머지는? 니들이 외워야 돼. 다음 페이지 봐봐. 니들이 외울 거야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헷갈릴 겁니다. 아이씨 이게 뭐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종결음이라고 하면 종결음이만 보고 문제 풀어요. 그러면 봐봐. 하십시오체 명령법 보세요. 뭐로 끝나요? 십시오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 끝나서 애들이 하우체라고 많이 한다고. 그리고 감탄법은 더 돌아요. 구려, 구멍, 구나.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랑 이게 이름을 안 따라가 이 새끼는. 그러니까 감탄법만 따로 외우시고. 알겠니? 네. 이거는 그냥 뭐 본인들이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하우체는 또 비읍시다야. 심지어 하십시오체랑 또 비슷하죠. 이런 몇 개의 경우들 때문에. 그래서 얘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뭐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까? 없죠? 네. 어, 그럼 그 뭐냐 이거 할 수 있나? 46쪽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풀어봐. 어디요? 46페이지에 옆에 간단하게 문제 있죠? 한 문제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고 눈 둘 다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높이는 용언이라고 했으니 일단은 뭡니까? 주체 높이법이 쓰였냐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높이 아래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명사 특수어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어휘가 두 가지라는 거죠. 서술어를 특수어휘로 쓰냐, 명사를 특수어휘로 쓰냐.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왜? 지금 잡수신다가 뭡니까? 쓰였죠? 근데 거기에 뭐? 연세라는 명사, 그렇죠. 나이를 높인 명사, 연세.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필기한 거에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잡수다랑 편찬타는 뭐가 붙을 수 있다고? 시가 붙을 수 있는데 문제는 편찬타는 특서의 아니야? 아니. 걔는 특서의가 아닌 거라고. 2번은 왜 아니에요? 2번 같은 경우는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며 어디 갔어요? 할머니 댁에. 그렇죠. 근데 누나가 여쭈는 거죠. 누구에게 여쭈요? 그럼 이거는 누구 꾸는 거예요? 객체죠. 왜냐면 주어가 누나인데 누나가 여쭈다, 누나를 높인 건가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요 여쭈다는 객체 높임의 특수어일 거죠. 지금 그 특수어의 그 편찬하시다고 잡수다가 편찬타는 특수어가 아니라고. 잡수다는 맞고.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방금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잡수시다하고 편찬하시다 둘 다 소나무. 그러니까 잡수다는 특수어휘에다가 시까지 붙은 거야. 아. 응. 편찬타는 특수어휘가 아니야 애초에. 네. 주무다라는 말이 없. 주무신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생겨 먹은 게 주무시다.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띡. 너 늦어서 그래 아까 지각해서. 장가라. 그러니까 지각하지 마. 아까 옆에 다 얘기했어요. 시가 붙어서 된 특수어휘가 있고 시가 떨어져도 되는 특수어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간표현이죠. 시간표현 뭐뭐 있습니까? 시간표현을 일단 둘로 나누는 거예요. 뭐랑 뭐? 시제랑 동작상으로. 시제표현은 뭘로 시간을 나눈 거죠? 그렇죠. 사건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을 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이냐 발화시가 앞이냐를 막 이제 야바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한 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인데 어떤 식으로 문장에서 성립이 되죠? 어떤 식으로 나오죠, 문장에서는? 시제 표현은? 일단 공통적으로 세 개 다 뭐가 있어요? 선호말원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표. 시간 부사. 그 다음에? 관형사 영어미. 아, 맞다.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들이 나눠지는 거고. 동작상은요? 말 그대로 지금 행위를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끝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동사만 될 거고. 그러고 진행상, 완료상을 뭘로 나타냈었어? 뭐가 필수로 나와야 돼? 보조용언. 그렇죠. 보조용언으로 나타냈었죠. 그리고 참고로 얘네가 동시에 나오면은 어떤 개념까지 들어와?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를 나누는 것까지 나타납니다. 고양이고는 나왔었죠? 절대시제, 상대시제 내신에서. 네. 어려웠어요? 아니, 보기 다 줬잖아 학교에서. 네, 맞아요. 맞았어? 알았어. 자, 시간표 봅시다. 시제부터 볼게요. 시제. 시제인데요. 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시제 표현, 일단은 맨 처음에 뭐를 쓴다고요? 여기 보시니까, 나는 어제 연극을 보았다. 그 다음에, 영희는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있더라 라고 있어요. 그니까, 근데 그건 보시면 얘네 둘 다 문법 이름은 뭡니까? 문법상의 이름은? 과거.
라나 다 앞에 나오는 그렇죠. 선어마름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풀네임으로 적어줄게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근데 선어말 오메가 앗 하나만 있습니까? 앗. 왜요? 몸. 그렇죠. 그 몸조화의 잔재죠. 아 이것도 짝대기 그어줘야지. 앗하고 엇이죠. 엇은 뒤에 짝대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짝대기가 얘네 둘 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했죠. 여기 뭐가 있으면 양쪽에 뭐가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어가는 그래서 여기만 짝대기 있죠. 앞에 안 붙으니까. 네,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더는요? 이름이 뭐죠? 더요. 더는요, 앗하고 뭐가 달라요? 더는 본인이 과거에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서술할 때? 남한테 말해줘. 떠올릴 때. 그래서 말이 과거 회장 선어마롬이 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레임을 알면 편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둘 다 과거 시리 선어마롬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보기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과거 시제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와? 회상 선어마롬이랑 앗, 엇 둘 다 써놓고는 얘가 쓰일 때랑 얘가 쓰일 때가 언젠지를 물어봐요. 보기에서. 이런 상황이야. 앞에 상황이 이렇다. 그럼 네가 다음에 말할 문장은 뭐가 맞냐? 우와. 그래서 10분 전에 무언가를 보고 그걸 그대로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면 뭐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난 봤어.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봤어. 근데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 사람 밥 먹고? 있어? 있어? 있었어. 있더라? 뭐가 맞아? 그러니까 있더라가 더 가장 적절하기 때문인 거지. 보기를 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 회상을 하는 경우에는 뭐를 쓴다, 이럴 때는 뭘 쓴다. 그래서 이 대화문에서 뭐가 쓰이는 게 맞니? 이렇게 물어봐.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거죠.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지금 너네 책에 보시면 관용사형 의미를 양쪽 두 개로 쪼개놨거든요. 표를. 난 그냥 내가 선명하게 쉽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요, 이거 형태수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원? 5 플러스. 그렇죠, 5 플러스. 이건 거 이해해요? 얘는요? 상한 의미입니다. 상? 하? 의죠.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부르기로 했습니까? 뒤에 있는 후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이거는 우유로 꾸며줘요. 얘들은 지금 뭐예요?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동사인데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관용어. 그러면 여기 붙은 이 새끼가 바로 뭐예요? 동사를 관용어처럼 보이게 하는 관용사형 어미다. 그렇지. 그러면 3번은 뭡니까? 동사형 어미에는 관용사형 어미 음밖에 안 옵니다. 왜 굳이 동사 어간이라 했을까요? 형사에는 저거 붙이면 뭐가 되길래? 네. 따뜻한 이라고 하는 순간 과거입니까? 현재가 되죠. 그래서 동사어간에 관용사형 어미든 붙이면 졌다고가 된다. 그래서 형용사에는 그건 뭘 붙여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동사죠. 동사 이거 붙여도 됩니다. 동사에는 두 개 다 돼요. 은하고 선. 형용사는 덤밖에 안 됩니다. 보면은 근데 행복했던 어린 시절 추억 같아요. 이장이 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장이야?
아니고 여기 행복했던 했까지 썼네. 여기 심지어 행복하다는 형용사입니까 동사입니까? 형용사. 이 장 이다.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냐면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가 동사처럼 활용하는 거 아세요? 명사 플러스 서술. 그렇죠. 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인데 동사처럼 활용을 해요.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다, 이고, 이어서, 이니 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가 붙을 수 있는 거야? 형용사, 아니 관용사형 어미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이거 뭐야? 3번이죠? 4번인가? 4하고 5를 나눌게요. 관용사형 어미 던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도 마찬가지. 이다, 이장이다 인데 이에다가 던이 붙은 거. 조사 하나예요, 서술격. 네, 근데 이것도 굳이 따지면요, 서술격 조사가 이다죠. 그럼 이걸 어간이라 부를 겁니까? 이건 시험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개사 어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간은 어간은 아니야. 어간은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근데 어간처럼 뭐해? 기능을 해. 안 바뀌죠. 네, 그냥 니들은 이 말 몰라도 돼. 근데 여기가 어간처럼 쓰이고 얘가 지금 맨날 바뀌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너네는 서술격 조사가 활용한다라는 거 알고 서술격 조사에도 관용사형 어미가 붙는다라는 것만 알면 돼. 됐습니까? 네, 여섯 번째는 이거 뭐예요? 부사죠, 부사. 예, 그러니까 뭐야? 시간 하나 타내는 부사, 시간 부사. 시간 부사를 쓰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과거 시제 끝. 근데 지금 뭐 하나 없지 않냐? 맞아요. 뭐 없어요? 그거. 뭐? 뭐 새끼야? 뭐? 뭐?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었다.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었다. 그거는 이따가 한 번에 처리를 할 겁니다. 이따가 한 번에 처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써도 돼요? 지금 써 그냥. 아니면 또는 아니요, 쓸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선호마롬이 엇을 봅시다. 보여요? 오른쪽에? 네, 거기 보시면 뭐야? 현재와 단절된 사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엇과 구별됩니다. 현재와 단절된 사건을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거 뒤에 써놨나? 여기 있네. 현재와 단절된 거는 at, us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얘는 꽃이 피었다라는 소리는 지금 꽃이 있다,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피는 것만 옛날에 했단 거죠? 피었었다는. 지금 그 꽃은 있어, 없어? 피어 있는 꽃이 없어, 지금은. 니들 머리에도 문법 분명히 배웠는데, 머리에 있었어. 있었어. 그럼 지금 있단 거야, 없단 거야?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예 단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필요하게 at, us이나 us을 쓰는 게 금지랍니다. 이거는 뭘까요? 굳이 과거인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굳이 이거를 왜 또 쳤으냐라는 거죠.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오늘 학교 갔다 왔어? 네, 학교 갔다 왔었어요. 학교 갔다 왔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at, us만 쓰면 돼. 굳이 us을 쓸 필요가 없단 거죠. 너 언제 일어났어? 아, 저 아까 한 5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5분 전에 일어났었어요 이지라 할 필요가 없단 거예요. 단순히 과거인데.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쓰지 말란 소리입니다. 써놔, 거기다가 그 말이 없으니까. 불필요하게 앗, 엇, 어설 쓰지 말라. 이 얘기는 없으니까 그건 써주세요. 그래서 뭐 예문으로
요 난리를 치지 말라 소리입니다. 왔었어요가 안 돼요? 네, 불필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아까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까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가 얘기하는 아까 왔었어요는요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사람이 왔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거는 내가 아까 어디 갔다 왔어? 저 학교 갔다 왔어요. 이러면 되는데 어디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왔었어요. 응.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네가 얘기한 거는 아까 그 사람 왔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소리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문맥 파악해야 돼요. 방문했던 사람이 지금은 집에 가고 없을 때 그때는 앗옷 가능하지. 왜? 그 사람이 온 상황이 단절이 됐잖아 다시 갔으니까. 그 경우엔 가능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단순히 일어난 과거를 왜 현재와 단절을 시키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됐나요? 10분 쉬었다 하자 그럼. 자 이제 현재 시제 봅시다. 현재 시제. 띠꺼운 시제. 이건 이따가 쭉 할 거고. 존나 띠꺼워. 개 짜증나. 자 보시면 현재 시제인데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보다는 몇 개 없죠? 왜? 자 일단은 선언어놈이 쓰여요 얘도? 아니요 쓰여 임마. 네. 자 보시면은 얘는 왜 니은이죠? 선언어놈이 니은. 그럼 요는요? 하는 니은. 어? 는. 이거 나눌게요. 이게 선언어놈이. 얘는? 는. 관용사의 어미. 그렇죠. 어미죠? 응. 어미가 있네. 그래서 얘는 축구를 한다. 어미가 괜찮아. 아유 이거 뭐야? 왜 그래요? 춥다 덥다 아주 그냥. 어? 니은 10분 참아. 니은. 근데 얘도 역시나 두 개야. 니은 또는 는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선 니은이죠. 근데 먹에는 는이 붙죠. 먹는다. 네, 자음이 오냐 모음이 오냐에 따라서 앞에가 뭐로 끝나냐에 따라서 잡습니다. 니은 또는 는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언, 어간. 아 이것도 근데 용언, 어간이라 하지 말자. 왜냐면은 동사 형용사에 따라서 부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해주세요. 그냥 눈만 보고 요거 보고를 또 관용사형 어미라고 하지 말고, 아 선어말어미라고 하지 말고. 선어말어미라는 뒤에 종결어미가 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없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꾸며주고 있죠? 관용어죠. 그러니까 얘는 관용사형 어미 눈이 붙은 거야. 예. 그래 얘는요? 형용사. 얘는 지금 슬프다는 형용사죠. 형용사에는 뭐가 붙어요? 관용사형. 그렇죠. 근데 얘가 아니라 뭐가 붙어? 얘는. 근데 얘도 똑같아. 아까 과거 시제에서도요. 더는요. 형용사 어간에도 붙었지만 어디 어간에도 붙었어요? 서술격 조사에도 붙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반장 이다에다가 이게 는이 붙은 거예요. 서술격 조사. 네, 문 언제까지 열어두었어요? 아, 다 하세요? 아이고야. 그것도 블라인드도 내려 있다가 햇빛 들어친다니네. 햇빛 봐야지. 나 없어 막혀서 안 돼. 아 지랄하지 마. 골라비. 오케이 그 정도면 내려. 대체 아시면요? 응 대체 이게 현재 시제. 알겠니? 아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얘도 역시나. 부사고. 시간 부사. 시간 부사. 지금 이런 거. 지금 오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시간 부사도 있다. 요거에.
4 하고 쓰세요. 4시간 부자. 아이씨! 놀래라! 대대 아? 나오고 있다는 나오고 있 네, 고 있다잖아요. 그 보조형입니다. 되세요? 네. 연결? 어? 쌤 부스터에 맞았어요? 저요? 부스터? 부스터 제가 나 작년에 맞았는데요? 12월 30인가? 어 그때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부스터 잔 맞고 와가지고 하루 그냥 이러고 끝났잖아 그냥. 니도 수업이었잖아, 부스터전 맞고 온 날, 금요일. 맨날 저희 수업만 하나 봐. 몰라, 그렇게 되네. 야, 그 다음에, 미래시제. 자, 미래시제,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가겠습니다. 겟, 그 다음에, 이거는? 을 것, 그 다음에, 여기는? 리을. 말. 요, 여기는? 내일. 그렇죠. 끝. 뭘 응이야 이거 자 이거 써줄게 알았어 아유 씨. 자 이거는 이제 그 관형사형 어미 을에다가 것이 붙은 거. 누가 이렇게 또 맛깔나게 하냐? 참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미래 시제는요 동사 형사 구분 없습니다. 그냥 용언 어간에 그냥 다 이것만 붙이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시간 부사. 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 나 월요일이시지. 진짜 뭐 전연이? 얘 3일 내내 보니까 좋네요. 얘 4일 내내 보고 있어? 금, 토, 일 오르고 있어. 내일 모레 또 가야 되나? 내일 왜요? 아, 수요일 새끼야. 수요일을 원래 가야 되는 거잖아. 또 이 새끼들 또 나 아프게 또 물 떠놓고 기도하겠지. 어쩐지 요즘 이상하더라고. 어떤 새끼가 그 저주인형 만들고 다리만 존나 찌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운동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해. 하세요. 기 아니야. 어? 기?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머리 쪽에도 바늘 한번 톡 찔렀나 봐. 귀는 지금 멀쩡해요. 아 다행이네요. 그렇게 어우 진짜 이상했다니까. 아니 판서하는데 이게 말할 땐 괜찮거든? 근데 이게 탕탕탕 필기할 때마다 울리잖아. 이게 존나 울리는 거야. 탕탕탕탕탕탕. 멍한 것처럼 막 높은 데 올라간 것처럼 막. 아니요 내가 저 그냥 성일쌤의 사자 후에 내가 당한 거야. 여기만 그랬거든 진짜. 여기만. 킹적 가심으로 이거 보험 청구해야 돼. 그래서 미래 시제는 요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시제죠. 근데 이제 겟 하면은 노이로저 걸리는 게 뭡니까? 겟 많아요. 의미가 이상한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옆에 써 있거든요. 왼쪽에?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데 선하롬이 앗, 엇의 다양한 기능이라고 있죠? 일반적으로 뭘 나타낸다고 합니까? 과거시제.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상황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t, at은 상황의 단절, 얘는 상황의 지속. 그 차이라고. 그거 좀 밑줄을 치시라고. 상황의 지속. 나는 얼마를 닮았어요. 하지만 너네가 중학교 3학년 이후.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후 얼마를 닮았었죠? 닮았었어요. 그 말은 뭐야? 지금 안다. 칼을 댔다는 소리죠. 나는 지금 엄마를 닮았어요. 하지만 우리 학원 몇몇은 이제 닮지 닮았었어요. 지금 예비고일 애들도 맨날 갑자기 애가 막 눈에 소세지 두 개를 달고 오는데 뭐 요즘은 뭐 흔하죠. 우리 엄마도 결혼 25년 만에 아빠에게 들켰습니다. 몰랐어? 나도 몰랐고 아빠도 보다가 어느 날 밥 먹다가 갑자기 막 뭐 내 동생이 쌍꺼풀 재수술했거든. 두 번 했거든. 막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아유 뭐 이것이 뭐 풀리면 그냥 풀린 대로 살지 두 번 했거든. 아 그거 얼마나 그건데? 그러면서 엄마가 그랬더니 나도 이거 봐봐 티 안 나죠? 그래서 아빠가 했었어? 아 엄마는 몰랐어? 이러고 이제 그럼 이제 위자료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왜냐면 우리 엄마도 사기 결혼했거든요. 아빠가 나를 낳자마자 머리가 날아갔단 말이야. 그럼 뭐야 쌍방이네 이제는. 나? 나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존나 관중을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 야구로. 이번 설날에가 레전드였어요. 설날에 이제 큰 아빠 네 명이 모이잖아. 우리 아빠까지. 근데 우리 아빠는 심었어요. 모판 이동했단 말이야. 모내기를 했고 다른 세 분은 가발이야. 여기 딱 그 사진 찍는다고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술 먹고 해가지고 막 우리 아빠가 갑자기 막 아 사진 찍어 이러는 거야. 왜? 아빠는 자신 있지 자기 거니까. 근데 갑자기 막 아빠가 막내거든요. 큰아빠가 다 형인데 갑자기 막 훌륭하게 벗기니까 막 야 사진 찍어 이러는. 사진 찍었거든요. 알전구 세 개가 딱딱딱 들어와. 근데 그 사진이 있어요. 진짜로 웃긴 게 진짜 여기에 다 하얀색으로 빛반사가 돼가지고 와, 나 우리 아빠 머리가 그거 많은 줄 몰랐는데 풍성충이었어요. 미래 아니에요? 좋댔어. 거기에 이제 큰형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셋째 큰아빠 둘째.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는 그렇게 셋밖에 없어. 다 누나야. 다섯 명 여섯 명이. 그러니까 우리 셋만 아 좋댔다. 저 보면서 웃을 수가 없어. 좋댔다. 어떻게든 버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큰형만 봐. 큰형이 지금 38인데 아직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저 때까진 버틴다. 왜냐면은 맨날 그 큰아빠들 모이면 하는 말이 뭐야. 우리 땐 탈모 샴푸 없었다. 빨래핀으로 머리 감고 그랬다. 그 결과가 이거다. 니들은 바로 약 먹었지. 샴푸도 좋은 거 쓰지. 그러니까 너넨 뭐래? 안 빠진대. 근데 너무 저명한 옛 성현들이 가신 길이 너무 뻔한데. 좋댔지 뭐.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빨리 결혼해요.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빠질 거. 나중에 한번 저렇게 은규처럼 머리에 불 한번 지르고 난 그러고 그냥 갈랜다 이제. 나중에 비니 쓰고 오면 그런 줄 알아라. 선생님 왜 비니 썼어요? 말 걸지 마. 풍성충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한순간에 빠진대. 존나 겁주더라 설날에. 웃어? 아 참고로 이거 별 붙여야지.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제 그 큰아빠를 보면서 와 좋댔다.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든 거지. 좋대었다. 와 개망했다. 내 머리 다 빠졌다. 아직 안 빠졌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확신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확신이 들 때도 이런 거를 씁니다. 이미 어차피 일어날 일이다 이런 거죠. 뭐라고요? 들어야겠어요. 뭐라고요? 그때까지 듣는다고요? 한 8수 할 거니? 지금 그냥 밀면 K마냥 11수 많이 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 밀면 빡. 야 너도 20살 되면 체육관으로 와. 스파링 한번 뜨자. 쌤 지는 거 아니야? 어? 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뒤로 좀 밀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20살 되고 패야 돼요. 남자애들은 지금 때리면 되는데 이 새끼들은 아직 못 때려. 20살 되고 링에서 정정당당하게 될 겁니다. 야, 1대1로 와, 이씨. 너도 할래? 쟤 근데 내려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괜찮아. 내려다 본다는 건 어퍼컨을 때리기 쉽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get. 추측 의지 가능성. 의지 가능성 헷갈리죠, 많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예문으로 뭐가 있어요? 내일도 바람이 불겠다 추측. 근데 이거는요 시제랑 동시에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상으로는
그냥 다른 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용법만 보면 되고요. 시제까지 동시에 물어보진 않아요. 왜?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어제도 비가 왔겠다 이러면 너는 뭔데? 그거 미래야 과거야?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 이렇게만 나타난다고. 어쨌든 계속 미래 시제잖아요. 안 물어본다고.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의지란 가능성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 그게 의지인 거고 가능성은 하겠다. 이거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지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도 많이 보시면 이거는 가능해요. 헷갈리는 것도 안 돼요. 딱 떨어지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오케이? 네. 딱히 뭐 그렇게 막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나는 뭐 문제로 봐야 그게 그거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미래시제. 미래시제가 나오죠. 죄송해요. 응? 미래시제요? 동작상 아닙니까? 이거 맞나요? 아, 뭐가죠? 동작상을 봐야 되는데 동작상까지 하고 그거를 할 겁니다. 그 막 뭐 상대 시제니 뭐 절대 시제니 그런 거 할 건데. 자, 일단은 왜 이상한 소리를 해? 아니 그 기대가 아니라 뒤에서 만져요. 변태야? 아, 패드를 만졌어요. 뭐야, 동작 어디 있어? 아, 개 같은 거 날아갔다. 아, 나 사동 피동까지 다 해놨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요일에 뵙시다. 다음에 어떨까요? 쓸게요, 쓸게요. 다음 시간에. 아니 왜 써요? 쓴다고 새끼야, 없으면은. 혹시 아프잖아요. 어디, 뭔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 걱정을 해준다고? 자, 동작상은 뭐로 나눠요? 뭐랑 뭐로? 진행상과 완료상. 진행상과 뭐로 나눠요? 완료상. 완료상으로 나뉘죠?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내가 대학 때는 무슨 뭐 예정상 이딴 것도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배우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긴 쉬워요. 근데 대가리가 빠개져요. 예정상? 이러면서 이제 또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냥 너네는 그래서 이것만 알으라고. 진행상, 완료상. 자, 그래서 어이씨 돌아가지 마.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하고 있죠. 예,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나타나면요. 아, 참고로 얘는 보조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보조형이 있을까요?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뭐 있습니까?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조형은 고 있다, 어가다. 으면서. 네. 고 있다. 그 다음에 어가다. 그 다음에 얘들은 보조형이고 그 다음에 연결함이 으면서. 뭐뭐 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밥 먹으면서 걷고 있다. 그건 뭐야? 밥을 먹고 있다라는 진행을 나타내는 거죠. 길을 걷는다. 먹으면서 걷는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있다. 먹어 간다. 어쨌든 그 먹는다는 행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진행 중 맞죠. 그 다음에 완료상은요. 행위가 이미 끝나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끝이 나서 지속되고 있어. 니들 지금 뭐하고 있어? 안 자 그렇죠. 앉아있다죠. 그러니까 너희 뭐 하는 거야? 앉는 행위는 끝내고 그 행위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속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뭐야 또? 아, 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뭐뭐하 고서가 있어. 밥을 먹고서 뭐뭐를 해, 뭐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해버리다. 그렇죠. 해버리다도 뭐야. 이미 했단 거지. 그죠. 이런 거는 뭐, 어려워요? 이게 진행상에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는 중이다. 이런 것도. 그렇다고. 아니, 뭐, 있다고 하는데 애들이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알으라고. 예정상 뭐뭐할 예정이다 이런 거예요? 예정상이요? 네.
근데 학교 문법, 그러니까 너네가 배우고 있는 게 학교 문법이거든요. 거기선 없습니다. 뭐뭐 하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밥 먹으려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먹을 거라는 거를 근데 그딴 것까지 하기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고 있다, 신고 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뭐냐면 구두를 신고 있다가 진행상이냐 완료상이냐 그런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네, 안 물어봐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래서 안 물어봐요. 내신은 물어볼 수 있죠. 왜? 이런 거는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너네한테 이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수능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래서 안 낼게. 못 내. 냈다가 줬대. 그러면 철수는 영희를 믿고 있다는요? 어때요? 누군가를 믿고 있다. 완료상이죠. 네, 그건 완료로 봅니다. 왜? 믿는다라는 행위는 이미 예전에 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그래서 그건 상태 지속된다 해서 완료상이에요. 야,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씁시다.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이제 또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풀필기, 풀필기. 네, 없어 거기에. 아예 그냥 따로 필기를 합시다. 어이구. 저 장군감이야. 저또왜왜왜뭐뭐뭐뭐 어? 보여드릴까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왜 앞에 저 뭐야? 그럼 거시기? 거시기. 야 카메라 건드려. 어 하고 있어 지금. 레코딩 중이라고 뜨고 있는데. 야 지금 보시면은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네. 자 절대 시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시제죠. 시제를 나눈 겁니다. 동작상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다 필기를 하셔야 돼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시제는요. 뭐냐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절대 시제랑 상대 시제가 왜 띠꼬냐면은 우리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있죠. 안긴 문장은 과거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현재죠. 그럼 그 문장은 과거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내가 어제 엄마를 도운 걸 누나가 말한다. 현재. 어제 엄마를 도운 건. 과거 지금. 그럼 그 문장은 과거야 현재야? 말한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시제는 현재고 상대 시제는 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군요. 문장이 안겼기 때문에 시제가 다른 두 문장이 이어지거나 안겼을 때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절대 시제는 종결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고 발하시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안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다 그럼 절대 시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해? 상대 시제가 쓰이는 경우도 봐야죠.
상대 시제는 사건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야,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상대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달라지는 건데, 얘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걸 써야 되네. 아이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3이라 써도 돼요. 관형사형이나 연결형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야, 안기거나 이어질 때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봤을 때 일단은 다 써. 일단 다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 썼어요? 시간 부사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눈 현재 what 과거 시제는 과거. 이 문장의 시제는 뭡니까? 과거 절대 시제. 어우씨 괜찮으세요? 뭐죠 갑자기? what 이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일단은 뭐야, 우리 절대 시제는 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과거죠. 왜? 뭘 기준으로? 절대 시제는 과거시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상대 시제는 뭘 봐야 된다고요? 사건 시에 기대어 상대적으로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도왔어요. 하지만 내가 청소하는, 청소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어제. 어제죠. 그럼 어제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시제죠. 상대 시제는 뭘로 간다? 현재. 그럼 얘는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왔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지금 말하고 있는 발화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일어나는 건데, 그 과거의 기준으로 사건시가 일어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청소한다라는 거는 어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걔는 현재라는 거죠. 왜? 내가 돕는다라는 건 과거. 근데 그 돕는다는 게 언제 일어난 거야? 과거에 일어났죠. 근데 그 과거에 일어난 청소하는 건 현재니까. 그래서 그 사건 시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선생님, 네. 두 개 문장이 이어진 네. 거잖아요. 네. 문장이 얘요? 철수는 누나를 두었어요. 누나가 청소했으니까요. 누나가 청소하다. 그쵸? 눈이니까요, 동사에. 아시겠어요? 돕다라는 행위는 어제. 근데 그 어제 일어났을 때, 어제로 봤으면은 청소하는 그 어제의 현재니까. 이해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한 문장만 더 해볼게요, 그럼. 지워볼게요. 상대시제요? 네. 절대시제, 상대시제. 지워도 되죠? 네.
지랄마 진짜. 야 아니 어가 말이 안 되는 게 저 새끼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무슨 어야. 야 보자.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었다. 절대 시제는? 과거. 그렇죠. 과거죠. 왜? 종결 표현에서 나오니까. 상대는? 미래. 왜? 그 과거 시점에서 먹을이니까요. 과거 시점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니까 얘는 사건식이 됐을 때 미래죠. 이렇게 나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물어보고 현, 뭐 물어보면 할 수 있겠죠? 네. 어, 골치 아플 일 없죠? 속을 색. 자, 그러면은 어, 시간이 20분? 20분 안에 피동사동?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냥 썰 하나 부세요, 쌤. 아, 야, 그 다음에 야, 여기 문제 풀었었나? 뒤에 51쪽, 52쪽. 어, 질문이 있어요, 여기. 51쪽부터. 채점 빨리 해, 씨. 기억도 안 나요. 뭘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니까,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분 바로바로 질문을 때렸어야지. 53번이요. 아니, 계정, 그, 53쪽에 3번이요. 53쪽에 3번이요? 53쪽에 3번이 있어요? 52쪽. 4번에. 55쪽? 56쪽까지 있지 않아요? 54쪽에 3번? 네.